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진리를 깨닫죠. 정답은 문제집 뒤에 다 나와 있다. 한국 학생들 평균 공부 시간 세계에서 제일 길어요. 창의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뿌리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나라 입시 교육이 문제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우리가 대학 입시를 그렇게 솔직하게 다 내막까지 들여다보면서 생각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뭘 가르치길래 우리보다 더 재미있는 공부를 하느냐, 그렇죠? 이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이제 시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영국의 중학교 졸업 자격 시험 과학 시험 문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 비닐끈들을 배부한 뒤에 팀을 구성하여 비닐끈들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을 기획하고 실행한 뒤에 보고서를 써서 오늘 저녁 6시까지 내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부터 하느냐? 팀부터 만듭니다. 즉, 실험조를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자기들끼리 뭐 3명 또는 5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팀을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뭘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회의를 한답니다. 왜? 이 실험은 교과서에 있는 실험이 아닙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면 미리 외워놨다가 그대로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아니야 저렇게 실험하는 게 더 좋겠어 해서 나름 회의를 해서 실험을 설계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래프도 그리고 표도 그려가지고 6시까지 내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교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야, 그 굉장히 평범한 실험을 했네. 그러나 나름대로 과학적 원리 원칙에 잘 맞게 했어요. 그 A를 줍니다. 근데 얘는 야 이거 진짜 보듯 또 못하는 진짜 희한한 방법으로 할까? 근데 나름대로 또 과학적 원리 원칙에 잘 맞게 했단 말이야. 얘도 A를 줍니다. 근데 프랑스는 특이하게도 철학이 공통 필수 과목인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철학이 이런 공통 필수인 나라는 실제로 프랑스 외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기출 문제가 단순해요. 뭐 한 줄짜리 여기 나오죠? 진리는 경험을 통해 확증될 수 있는가? 우리는 욕망을 해방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가? 이게 프랑스의 18살짜리가 3시간 동안 써야 되는 글의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진리를 깨닫죠. 정답은 문제집 뒤에 다 나와 있다. 뭐만 가르치냐? 정답이 이미 존재하는 것만 가르칩니다. 뭐만 물어보냐? 정답이 이미 존재하는 것만 물어봐요.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글쓰기란 게 참 중요한데 글을 제대로 써본 경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잘 못 쓴다는 건 무슨 소리냐? 자기 생각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의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뿌리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미있는 그래프입니다. OECD에서 조사한 고등학교 1학년생이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나 통계입니다. 뚫고 나가려는 나라가 있죠? 한국입니다. 한국 학생들 평균 공부 시간 세계에서 제일 길어요. 근데 여기서 희한한 종목이 하나인데, 여기 희염을 권한 부분 있죠, 여기? 숙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꼴찌입니다. 바로 밑이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전체적으로 꽤 짧거든요. 근데 숙제하는 데 걸린 시간은 거의 두 배 가까운 것 같죠. 자, 우리가 여러분 다 초중고 세 번 국사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세 번 배우셨습니다. 임진왜란을 세 번 배우셨는데 난중일기를 일부라도 읽어본 적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딱 한 분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국사 교육이 다 뭐냐? 그냥 네 글자만 외운 겁니다. 뭘 외웠겠어요? 난중일기. 그걸 들여다보고 야 이순신이 그때 그랬네. 이건 우리나라 국사교육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 건 없겠지만 만약 임진왜란을 학교에서 가르치면 학교 숙제가 뭘 것 같습니까? 가장 흔하게 나오는 숙제가 난중일기를 읽어와라 내지는 난중일기를 읽고 에세이를 써와라예요. 물론 미국도 주입식 수업도 꽤 하지만 상당 시간을 들여서 읽은 거, 써온 거 발표해야 됩니다.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전문 분야를 전공하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 주로 사회적 능력, 언어적 능력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사실 오지선다 국어시험 문제를 잘 맞춘다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또 글쓰기 같은 거 해야 이런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도 잘하고 일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 슬라이드를 풀어 쓴 게 글이고 글을 또 요약하면 이런 슬라이드가 되는 거고. 우리도 임진왜란
세 번 별동안 난줄기도 읽고 토론도 하고 좀 그럼 좋지 않겠냐? 왜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사가 자기가 몇 학년 무슨 과목을 담당하게 될지 신학년 얼마 전에 알 것 같습니까? 일주일 전에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경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일주일 전 알려주면서 수업 준비를 잘하라고 하면 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공교육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구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사가 자기 능력을 키우고 수업 준비도 하고 수업을 어떻게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까 기획하고 이럴 기회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요약해보면 우리 교육을 선진화시키자, 뭐 발전시키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런 어떤 거창한 큰 구호보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 학생들과 교사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